안녕하십니까. 파트 4. 예. 우리 근세, 조선 전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문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첫 번째 챕터 1입니다. 근세 정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출발하시죠. 자, 우리가 뭐 조선의 건국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미 어느 정도 우리 고려 말 이제 공부했을 때 어느 정도 체크를 했으니까 뭐 가볍게 그래도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위화도 회군입니다. 자, 이때 요동정벌을 추진했었죠. 명나라의 천령 이북 지역에 당시 명의 천령위를 설치하면서 우리 당시 이제 쌍성 총감부가 관할하던 지역, 예전에 원나라가 관할하던 지역을 먹으려고 하자 요동정벌을 추진했었습니다. 요동정벌을 추진 하자. 그때 이제 이성계가 이제 요동정벌차 이제 군대를 끌고 갔거든요. 갔는데 이건 아니다 한 거죠. 아니다 하면서 결국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최영과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때 이제 이성계가 얘기했었던 사불가론이 있습니다. 사불가론. 자, 뭐 요거 사불가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네 가지 이유로 요동정벌을 안 됩니다 해서 요동 출병을 처음에는 반대했었던 거죠. 뭐 첫 번째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여름철에 군대를 동원한 거는 이거는 옳지 않다. 세 번째는 이제 왜구가 쳐들어올 수 있다. 네 번째는 이제 이때가 장마 기간이었기 때문에 활에 악유가 풀리고 질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하면서 네 가지 이유로 이제 안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결국 하지만 뭐 군대는 알죠. 까라면 까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위화도에 요동정벌을 하러 갔는데 위화도에 이제 군대를 돌리고 결국 이 최영을 제거하고 결국 실권을 장악하게 된 거죠. 그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위화도 해군 후에 이제 실권을 하겠다. 이성계 쪽이. 자, 이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았었는데, 그 중에 이제 누구랑 이제 손을 잡았냐 이거죠. 그쵸? 근데 이제 이 혁명파 쪽, 이 정도전 쪽은 누구여나? 뭐 하려고? 역성혁명. 왕조를 이제 교체된다고. 이제 고려는 이미 망했으니, 이제 고려는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왕조를 만드시면 어떠십니까? 라고 한 거고요. 옹거파 쪽은, 아니다. 그래도 지켜야 된다. 라는 거지. 근데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라는 쪽이었고요. 거기 대표적인 게 정몽주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다수파 쪽이었죠. 그리고 이제 뭐 토지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약간 두 세력 간에 약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맞죠? 옹거파 같은 경우는 전면주 토지 개혁은 안 된다. 약간 조금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전면적 토지 개혁이죠. 그렇죠? 그리고 점진적 개혁이라고 하는 건 뭐 한 거예요? 고려 왕조를 유지한다는 거였습니다. 고려 왕조를 유지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결국은 누구랑, 이 혁명파 사대부들이 이제 누구랑 손을 잡은 거지? 이 신흥부인 세력 중에서 요 최영 쪽은 아니에요. 최영은 사실상, 뭐 이때 제거되기도 했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권문세족에 좀 가까워요. 집안 자체는요. 사람은 조금 무인이었지만, 이 최영이라는 인물의 자체는 무인 쪽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누구 편에 쓴다, 이런 건 없었는데, 집안 자체가 약간 권문세족 쪽이기 때문에, 이들과 이제 혁명파들은 사실 손을 잡기는 서로 이제 성향 자체가 틀린 거죠. 결국은 이제 혁명파. 이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또 하나의 세력이었던 이성계 같은 신흥부인 세력과 이제 손을 잡은 거죠. 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이제 고려 말부터 홍건적 외구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성장했던 그런 어떤, 세력이었기 때문에 요들과 이제 손을 잡게 된 거죠, 혁명파. 그래서 혁명파 사대부들과 이제 신흥부인 세력들. 그쵸? 문과 무가 만났습니다. 문과 무가 만나서 결국은 이제 조선 건국으로 이어진다라는 건데, 조선 건국 전에 바로 이제, 신진 사대부들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과전법을 실시하는데, 과전법은 도대체 뭐냐라는 듯, 하면은, 그 전에 있었던 권문 세력들의 땅을 뺏는 거예요. 권문 세력 땅을 뺏어가지고, 뭐, 땅을 내고자 모든 땅을 뺏는 건 아니고요. 그들의 이제, 수족권적 농장이 있습니다. 수족권적 농장을 뺏어가지고 신진 사대부들에게 이제 분배를 해주면서 너희들이 이제 조선공국에 힘써달라 한 거죠. 이러면서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한 다음에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된 거고요. 사실상 조선 건국 때는 이제 누구? 이 정도전이죠. 정도전이 사실상 이제 조선 건국을 주도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불교적 이념이 아닌 성리학적 통치 이념, 민본적 통치 이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를 만들었다, 건국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아이고, 요거 잠깐 지울게요.
자, 이렇게 조선 건국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선 건국 이후에 어떤 세력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고, 어떻게 이제, 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운영해 나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한번 볼게요. 훈구파하고 이제 살인파라고 하는데, 자, 이제 훈구파가 이제 누구냐, 그다음에 살인파가 누구냐라는 건데, 우리가 조선 건국에 이제 관여했던, 주도했던 세력들이 아까 형병파 사대부라고 했습니다. 형병파 사대부. 바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에서 공부하고, 관에서 공부했던 분들이군요. 관에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흔히 관악파라 부르기도 해요. 아, 이분들을 뭐라고 한다? 관악파라고 부릅니다. 관악파. 자, 그리고 아까 정몽주는 결국은 이제 누구였어요? 태조의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에게 결국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온건파의 대다수는 다 이제 낙향을 하십니다. 고향 가셔서 이제 뭐 제자 양성이라든가 뭐 학문 연구에 이제 몰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지방에서. 그래서 이분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리 사학파. 개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사학파라라고 얘기합니다. 사학파. 알겠죠? 그래서 이제 건국에 참여했던 분들은 관악파. 이분들은 지방에 내려갔고 제자 연구하고 학문 연구하실 때 사학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한번 내용은 일단 훈구파하고 살인파는 어떻게 이제 나누게 되는지 한번 그 보면서 제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두현대 소수파는 역성을 통해서 이제 결국 신흥무의 세력과 합쳐갖고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쭉 이제 관악파로서 이제 나라의 부국강병 그리고 중앙집권을 위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주도하는 거죠. 그런 걸 주도하는 거다. 자, 사학파 같은 경우는 정몽주 다수파였는데 정몽주가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온건파 사대부들은 이제 어떻게 한 거야? 고려 왕조의 점적 개혁을 하면서 역성혁명을 거부했었죠. 그리고 낙향을 하셨고 사실상 이제 지방을 장악하시면서 향촌 사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사학의 어떤 모습, 사학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데, 자, 이 관악파 같은 경우는 그 점차야 그 세력이 특히 이제 언제를 기점으로 세조 집권을 기점으로 해갖고 세조 집권을 기점으로. 세조 집권을 기점으로 공신으로 권력을 장악하십니다. 물론 이 관악파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 1, 2부가 세조의 집권을 도와서 이제 공신 세력이 됐거든요. 그들은 이제 공훈을 받은 친구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훈구파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공훈을 받은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공훈을 받은 친구다. 그래서 사실상 관악파의 그 뿌리가 훈구파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분들은요. 사학파인데 걔 지방에서 맨날 공부하실 거 아니야. 지방에서 공부하시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선비들이 뭘 이런 거야. 계속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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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의를 양성하면서 점차 수풀처럼 많아져요. 수풀. 그래서 이 선비들이 수풀처럼 많아졌다라고 해서 선비사자의 수풀림자를 써갖고 사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들이 사실상 사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들 같은 경우는 국초. 나라를 처음에 건국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당히 좀 자주적이겠죠. 이분 기본적으로 이 사대부들은 신진 사대부들, 이 고려 말부터 이어졌던 이 신진 사대부들은 일단 기본적인 성향이 성리학자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 성리학을 중심으로 이제 즉 새로운 유학, 신유학이었던 성리학을 중심으로 나라를 끌고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이 국초화예요. 국초, 국초니까. 성리학 가지고만 모든 걸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어떻게 보면 통치하는 데는 성리학 갖고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성리학 이외의 다른 사상에도 좀 포용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성리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도교와 불교적인 것도 조금 포용을 해요. 물론 초기 때뭐 사실 억불 정책이 있긴 하지만 약간의 포용적인 자세를 취한 건뭐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리학 이외의 다른 사상에도 포용적이다라고 한다면 뭐 도교 불교적에서도 조금 수용했고. 그 다음에 뭐, 이외에도 뭐, 과학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새로운 사상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일 준비가 있다. 왜? 아니, 나라 처음에 하려면은, 중앙집권을 이루고, 나라를 강하게 키우려면, 성리학 갖고만 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성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리학 이외에도 다른 거니까, 뭐, 사장학 이런 것들도 조금, 열심히 하겠죠. 뭐, 시도 쓰고, 문장도 쓰고 하는 시 문장 같은 이런 사장학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관심을 좀 두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역시 국초다 보니까 약간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세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림은 어때요? 맨날 집에 고향 내려가 낙향하셔가지고 맨날 집구석에서 뭐 하는 거야?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시다 보니까 성리학만 맨날 공부하시는 거죠. 사람이 너무 이렇게 폐쇄적이 돼버리면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잘 보지 않는 그런 어떤 성향을 좀 나타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성리학 이외에는 약간 좀 배격하게 오히려 그래서 사실
이분들과 이분들 중에서 학문을 발달시킨 쪽은 어떤 쪽일까요? 이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라의 정치에 참여하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 스타일이야. 학자 스타일은 맨날 그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성향 자체가 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학문을 발달시킨 쪽은 이쪽이겠죠. 그래서 이분들은요. 사장학 이런 것보다 경학입니다. 성향이 뭐야? 경절이자 유교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경전만 공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철학적으로 상당히 학문을 발달시킨 쪽은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념적인 이기론, 뭐 주리론이니 주기론이니 하는 이런 학문적인 것들 발달시킨 건데 자,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자체가 어떤 거예요? 중국에서 들어온 학문이거든. 주자학이라고 하죠. 송나라 주자가 만든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그들을 좀 약간 숭상하고 그들을 좀 약간 좀 띄우고 그들을 약간 좀 섬기는 듯한 어떤 그런 자세를 좀 많이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약간 사대주의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거기다가 이제 향촌자치. 지방에 계시니까 중앙집권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향촌자치를 내세우면서 이분들 역시 성리학 배우신 분들, 중국에서 성리학을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왕도정치를 추구합니다. 왕도정치. 자, 도덕과 의리를 강조한다.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왕도정치는 왕권 강화가 아니고요. 오히려 왕권을 약간 약화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중국은 뭐야? 이게 사실 중국에서 들어온 거라 했잖아요. 송나라에 들어온 거니까 중국을 항상 섬기고 떠받친단 말이죠. 그들은 황제고요. 우리는 뭐야? 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뭐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겠죠. 왕들에게. 왕이 대놓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예, 자기들의 학문적 사상에는 중국은 황제야. 천자란 말이야. 천하의 아들인데 하늘의 아들이란 말이야. 우린 그저 왕일 뿐이고요. 우린 그 사실상 어떤 중국의 제후일 뿐인 거야. 이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따라하지 말라고. 왕은 그저 왕의 길만 가. 너 황제 따라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리 중국 황제 아래에다가 우리 왕을 둔다. 그러니까 왕은 그저 왕의 길만 가세요. 라는 약간 왕도 정치를 표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왕권 강화는 아니에요. 뭐 시험 문제는 뭐 왕도정치가 무엇이다 이런 것도 안 나오니까요. 그냥 이렇게 성향만 좀 간단하게 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조선 건국 각 왕들의 좀 업적, 그러니까 업적을 좀 살펴볼 텐데 조선 초기 같은 경우는요, 각 왕별로 조금 약간 그 특징들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한능검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을 묻는 문제, 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게 많죠. 특히 조선 초기의 왕들의 그 업적에 대한 문제는 더더욱 많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서 이제 좀 체크를 좀 해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하나 볼게요. 그러니까 이 국초에 이제 왕의 업적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체제 정비하는 거예요. 각 왕별로 이제 나라의 어떤 기틀을 마련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틀을 마련해가면서 각 왕들은 어떻게 그 기틀을 마련해가는가 그 왕별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나라를 처음 세웠던 게 이성계예요. 이성계가 이제 초대 왕이 됐죠. 그렇죠? 그 조선의 태조가 되십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무인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정치에는 좀 밝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치에 좀 밝은 인물이 누구였냐.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이제 올리고 사실상 조선 건국에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정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태조 때 모습은요. 태조의 업적을 묻기보다는 주로 누구의 업적을 묻냐. 바로 정도전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중 이 왕의 업적은 이라고는 보다는 다음 중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아니면 활동으로 옳은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골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전을 보자고. 자, 일단은 이성계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왕씨가 살던 개경이 싫다 하면서 개경에 한 2년 정도 머무시다가 2년 뒤에 1494년에 한양으로 천도하십니다. 천도하고는 이제 이곳에 경복궁을 준 거죠. 이게 법궁이에요. 이름도 누가 지었을까? 정도전이 지었어요. 이것도 정도전이 큰 복을 누리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경복궁이라고 지었고요. 그 안에 있는 전각들, 뭐 강령전이니 근정전이니 이런 것도 다 이름들도 다 유교적인 어떤 그런 명칭에 따라서 정도전이 다 하나하나씩 그 전각에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부터 이제 조선 건국이 이제 조선은 이제 그 정치는 누가? 바로 정도전이 다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정도전의 문물 정비. 요게 이제 오늘 포인트입니다. 삼봉 정도전입니다. 이런 거 호를 좀 알아두신 거 좋아요.
가끔 호로 이제 가끔씩 묻기도 하고 자료로 제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삼봉 정도전입니다. 삼봉, 호는 삼봉입니다. 자, 이건 정치상은 다 역시 성장자니까 재상 중심의 정치 정치. 자, 재상 중심의 정치 출구했다. 자, 요거 좀 볼까요? 재상, 요거 저거 중요합니다. 정도전 볼 때 항상 나오는 거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다. 정도전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왕이지만 왕은 사실상 이제 뭐야 상징적이고 형식적이라 이거예요. 왕은 제일 위에 군림하고 있지만 정치는 누가 해야 된다. 훌륭한 재상에게 맡게 된다는 겁니다. 왕이 아무리 왕은 어차피 계속 세습으로 가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훌륭한 왕이 등장했을 때는 나라가 태평성세를 이루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다는 거야. 이거 나라 꼬라지 이게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왕은 항상 훌륭한 재상을 뽑아서 그 재상에게 정치를 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임무는 훌륭한 재상을 뽑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마다 훌륭한 재상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왕은 세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재상은 훌륭한 재상을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럼 그에게 맡기면은 나라는 잘 굴러갈 거란 말이죠. 그 때문에 모든 정치는 재상에게 맡게 된다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던 게 바로 정도전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다음 통치 규범을 확립합니다. 민본적 민이 근본이다라는 민본적 통치민의 따라서 조선 경국전이라는 이게 뭐냐면 이 정도전이 이제 편찬했던 법전입니다. 개인 법전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편찬했던 게 이제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이 되겠지만 일단 요거는 경국대전이 아니고 정도전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썼던 사찬 법전입니다. 개인적으로 썼던 사찬 법전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제문과 경제는 경제가 아니고 가지런하게 할 경자 경영한다는 거지. 가지런하게 경영하기 위한 나라를 경영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경제문과 이런 것들은 통치 규범 확립을 위해서 이제 편찬했던 정도전이 썼던 글입니다. 알겠죠? 정도전이 저술했던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치 이념. 그쵸. 통치 이념은 이제 뭐야? 성리학적 이념이잖아.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이념으로 기본을 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글이에요. 불시작병. 우리 앞에서 봤죠? 요거는 이제 언제 쓴 거냐면, 요 국초 태조 때 쓴 거예요. 불시작변. 부처 아저씨 잡소리 그만하세요. 라고 하면서 불시작변이란 거를 저술했다. 이렇게까지. 요거 대표적인 정도전의 저술입니다. 저술한 책들. 요거 세 가지는 기억하시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다라는 거. 요거는 뭐 반드시, 정도 나올 때 항상 이제 지문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동정부를 추진했다. 요동정부를 추진한 이유는요, 그냥 단순하게 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스토리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당시 요 명나라가 이제 우리 조선보다 먼저 조금 먼저 건국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조선이 건국하자마자 성리학적 이념에 따라서 조선에서는 이게 우리 그러니까 조공과 책봉을 하는 거죠. 이 4대의 기본은 조공과 책봉이거든요. 그래서 조공품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사신을 파견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책봉을 받는 거야. 우리 조선을 건국했으니 나라 이름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허가를 좀 내주시면 어떠하십니까? 좀 잘 봐주시면 어떠하십니까? 라고 이제 보냈더니만, 끝까지 우리 조선이라 이름을 제대로 이제, 하라고 뭔가 떨어지지 않는 거야. 뭐 허락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전혀 안 하는 거고, 오히려 우리 사신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보냈던 사신들이.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이성계 당시 이제 종친의 계보들을 이제 뭐 이인인, 권문세족의 아들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다르게 이제 사실상 이제 약간의 계보를 이렇게 우리 왕실의 계보를 이상하게 막 바꿔버리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 뭐 여진인 귀화 문제, 여진족들을 우리가 좀 약간 귀화시키면서 이제 우리 쪽으로 이제 끌어들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태클을 거는 겁니다. 명나라 쪽에서. 거기서 이제 가장 결정타가 뭐였냐? 이 조선 건국 후에 정도전이 자꾸 이제 군권 강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진법이라든가 진도 같은 걸 만들어갖고 이제 군권을 좀 강화시키려고 했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명나라 입장에서 이 정도전이 되게 약간 좀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이 주도해갖고 썼던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표전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전문이 뭐냐면
황제에게 보내는 것을 표문이라고요. 그 다음에 황태자에게 보내는 걸 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와 황태자에게 보내는 외교 문서인데, 이 외교 문서 안에 말이야, 불경스러운 글귀가 많이 들어있다 이거지. 그게 명란 또 트집 잡은 거야. 또 트집을 잡아갖고, 이거 쓰게 했던, 이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야? 라고 하니까, 정도전 거 알고는 이제 정도전 보내라고 한 거예요. 뭐에 그러냐? 정도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당시 태조가 그래서 보낼까 안 보낼까? 안 보내요. 안 보내고, 정도인도 마찬가지로 이거 가면 어차피 우리 조선을 이거 자꾸 트집 잡아갖고 자꾸 공격하려는 어떤 하나의 좀 심산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때 요동을 침이 어떠십니까? 요동이 좀 약간 비어있는 상태 같은데 칩시다 하면서 요동 정벌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리학 통치 이념을 지금 이제 이념으로 삼으면서 명을 공격한다는 건 이건 사실상 성리학적 명분에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일단은 이거 표면적으로는 정벌 추진합시다 하면서 뭐 하려고 했냐면, 사실상 원래 실질적인 게 왕자들의 사병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병들이었는데 이 사병을 없애려고 한 거야. 그 사병을 혁파해서 이거를 이제 국가의 군대로 이제 양성시키려고 했던 게 정도의 의도 같아요. 그러니까 왕자들이 사병을 혁파한다. 그러니까 왕자들의 힘을 죽이려는 거죠. 이건 이제 빠르게 눈치챘던 이방원이 형제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죽입시다 이런 거지. 누굴요? 정도전 죽이자고요. 그게 이제 1차 왕자의 난이에요. 물론 이방원은 이 사병력파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지만, 자신이 아닌 둘째 부인 강씨 부인이 있었거든요. 이성계의 첫째 부인의 자식들 하고 둘째 부인의 자식인데, 그 둘째 부인도 강씨 부인의 자식이었던 그 방석이가 이제 세자가 된 거에 또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은 1차 왕자를 통해서 그 동생들, 말 그대로 이복 동생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정도전까지 죽이면서 사실상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이제 1차 왕자의 난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정도전 앞에 태조도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대는 누구였냐면 정종이에요. 2대는 정종인데, 이때 정종이 누구냐? 태조의 형이죠. 형을 이제 잠깐 왕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는요, 자기가 이제 실권자가 된 거죠. 자, 둘째 형이었던 이방가를 이제 결국 형으로 앉혀놓고, 그 다음에, 하면서 자기가 실권자가 됐는데, 여기 이제 넷째 형이 좀 불만을 좀 품은 거야. 방간이, 이방간이 자기가 또 불만을 품어갖고, 당시 또, 이 왕자의 난 때, 1차 왕제 난 때 이제 공을 세웠던 박포라는 사람하고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누구를요? 이방원을 치기로 한 거야. 근데 이방원이 다 눈치채고 있었던 거죠. 이방원 눈치채갖고 결국은 2차 왕제 난, 두 번째 2차 왕제 난으로 사실상 이제 그 형이었던 방간, 이방간은 결국 제거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무섭잖아. 형의 입장에서도, 둘째 형의 입장에서도 이 이방원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2년 만에 결국은 권력을 내려놓습니다. 권력을 내려놓고요. 사실상 이제 누구에게? 동생에게 이제 권력을 물려주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태종 이방원이에요. 이방원은 결국 두 차례 왕자를 통해서 결국 집권했던 그런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종이 옛날 세자 시절부터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이제 이성계가 이제 결국 이성계 같은 경우는 정치를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정조전한테 맡겼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재상 중심의 정치가 이제 추구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태종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게 이씨의 나라인데 말이야. 이씨 왕조의 나라인데 이 정씨가 모든 걸 권력을 다 주도하고 있고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맨날 그러죠. 이게 이씨의 나라지 정씨의 나라냐 하면서 항상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권력을 딱 차지하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씨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왕권 강화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약간의 어떤 태조 앞에 앞섰던 태조 이성계 때는 약간 신권 중심의 정치를 펼쳤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왕권 강화입니다. 당연히 왕권 강화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왕권 강화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은 자 왕권 강화책 일단 첫 번째 육조직계제입니다. 육조직계제라고 하는 건 이제 뒤에서 좀 간단하게 좀 보겠지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이 있고 보통 이렇게 있고 왕 그다음에 의정부가 있어요. 의정부. 의정부는 삼정승들이 있는 거죠. 의정, 좌의정, 그다음에 영의정.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다음에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육조가 있습니다. 육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때 왕 이 의정부 같은 경우는 고려 말에 도평 의사사가 개편돼 갖고 이제 정치를 의논한다라서 의정부라 지은 건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왕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제 이쪽 의정부 쪽으로 이제 안건을 올리면 이쪽에서 이제 논의하면서 이제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럼 보고하면 왕이 재가를 내리면 의정부에서 다시 논의를 해 가지고 육조에게 집행하도록 하는 거죠.
2호 예병 형공,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각각의 어떤 그 집행 담당자에게 집행을 명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인데 그런 거 없어요. 의정부를 이제 약간의 이제 유명무실화 시키는 거지. 너희들은 그냥 4대 문서라든가 아니면은 중죄인들, 죄인들을 그냥 심판하는 데만 그냥 너희들은 그 임무만 하고 내가 다 하겠다 이거지. 바로 보고하고 바로 명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6조 직계제야. 중간에 의정부. 왜냐하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희들의 그 간섭이라든가 너희들 잔소리 이런 거 듣고 않고 내가 모든 것들을 주도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요게 이제 6조 직계제가 되겠어요. 알겠죠? 하면서 왕권을 강화했다. 자, 두 번째는 사관원입니다. 사관원이란 건 간쟁기구인데요. 우리가 이제 고려하고 자꾸 비교하면, 우리 고려 때도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우리 고려 때는 중서문화성이라는 그 정책의 가장 핵심기구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이제 2품 이상의 재신이라고 하는 관품이 있고요. 그 다음 3품 이하의 낭사라고 있었어요. 잠깐만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 중에 낭사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이제 간쟁 업무를 맡았다고. 왕에게 잔소리하는 역할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간쟁하던 그 낭사라는 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간쟁을 담당하지만, 아니, 중서문화성 안에 자신들보다 2품 이상의 재신들의 눈치를 항상, 눈치밥을 항상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밥 먹지 말고 나오라 이거지. 왜냐면 잔소리 하더라도 맨날 재신들이, 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해, 왕에게. 라고 이제 간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왕권과 상당히 좀 걸리적거리거든. 그러니까 그렇다고 없앨 수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사관원은 아예 그쪽에서 독립을 시켜갖고 아예 독립단체로 독립기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관을 독립시켜서 오히려 니들이 말이야, 그래 간쟁도 하고 이제 니들이 이제 대신들도 견제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면서 그런 거죠. 약간 대신들, 신하들을 좀 견제하는 차원에서 없앨 수 없는 노릇이니까 요거를 이제 사관원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시켰다. 요거 중요하죠. 체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자, 태종은 무조건 다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가재정 확보입니다. 국가재정 확보, 국가재정. 재정이 필요하니까 양전사업하죠. 양전사업 알죠? 토지를 측량하는 양전사업을 통해서 세금을, 이렇게 조세를 걷어들인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노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고려 말에 노비들이 되게 많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노비들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럼 노비들이 얼만큼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사실은 호패법이 우리가 민증 발급이다라고 하죠. 신분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어찌 보면은 군역 대상자를 뽑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노비의 숫자를 확인해서 그 노비들을 어떻게 다시 양민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야. 이유는 뭘까요? 세금을 거두기 위한 거예요. 세금. 다 세금이에요. 왜냐면 노비들은 사실상 세금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양민, 일반 평민으로 이제 다시 한번 바꿔준다면 이들은 당연히 국가에다가 조세를 납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패법 실시는 사실상 뭐 군역 대상자를 이제 모집하는 차원도 있었지만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비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호패법 신분증명서입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없으니까 사원전. 이게 고려 말에 사원전 해갖고 절들이 갖고 있던 땅들이 되게 많았어요. 권문세집과 결탁했던 이 사원들이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땅을 다 몰수해버립니다. 뭐 사원전도 몰수하고요. 사원노비 같은 것도 많이 몰수해요. 자, 군사권 장악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사병들 어떻게 한 거야? 혁파시켜야지. 혁파시켜야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병들 다 혁파시켜야 됩니다. 혁파시킨다. 사병업파. 이러면서 이제 다 됐네요. 재정도 확보됐고 군사권도 확보됐고 그러면서 모든 시스템을 자기가 장악을 하고 그러면서 왕권 강화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왕권 강화다. 그와 더불어서 뭐 한 거예요? 문물 제도 정비합니다. 요거는 이제 문물 제도 정비인데 원래 사실 따로따로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요걸 이제 물으면서 이 왕의 업적으로 고른 것을 해갖고 요런 문물 제도의 정비도 같이 나오거든요. 같이 나오니까 우리가 체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뭐 요거하고 자 그다음에 첫 번째 뭐야 주자소 설치합니다. 주자소는 뭐냐면요 활자 주조입니다. 활자 주조, 활자 주조 즉 뭘까요? 금속 활자입니다. 금속 활자, 금속 활자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소를 설치해갖고 요거 한번 적어줄까? 요거 주자소 설치 이후에 우리가 앞에도 있을 겁니다. 개미자 요때는 그래서 개미년에 맞는 글자다. 개미 폰트입니다. 개미 폰트.
그러니까 금속활자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렇게 판때기 하나에다 글자 하나하나씩 글자 하나를 새기는 거 아니야. 글자 하나씩. 글자 하나씩 새겨갖고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뭐 책을 편찬한다든가 할 거 아니야. 그치? 요거 금속활자 한 글자 하나씩 들어가는 요거를 이제 글자 하나씩 여기다 새기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글자가 개미 폰트인 거야. 그래서 폰트인데, 그걸 이름을 딱 지을 때, 우리가 뭐 지금도 폰트 할 때 뭐 신명조니, 굴림체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개미년에 만든 글자다라고 해서 이제 개미 폰트, 아, 개미자, 이렇게 표현한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쯤에 세계지도도 만들어지는데, 세계지도, 그 세계지도가 뭐다?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라는 지도예요.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이건 당시 원나라의 혼일강리도라는 지도에다가 우리나라 지도를 딱 붙인 건데요. 원래 지도가 이런 거지. 우리나라는 사실 지도가 여기가 없었고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중국의 지도가 있었고 여기 이제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도야, 지도. 지도인데 이제 원래 이게 혼일강리도라는 지도에다가 우리 지도를 살짝 붙인 거예요. 여기 팔도라고 불렸던 지도를 붙인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일본 여기 점 세 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만든 게 혼일강리도입니다. 우리 문화파트 가서 제가 사진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아이고 그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 중심이야.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에요. 약간 중화 사상이 좀 나와 있는, 중화 사상이 좀 표현되어 있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입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다. 어쨌든 중국을 거의 뭐 절반 이상의 크기로 이제 표현했지만. 이게 사실상 세계지도였기 때문에 동양 최고의 세계지도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 요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역시 태종의 업적이니까요. 잘 두 개를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역시 잘 출제가 되는 그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체크합시다. 신문고 설치는 뭐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설치했다 하지만 사실은 뭐 백성들이 이제 여기 와서 쉽게 궁 안에 들어서 신문고 두드릴 수 있나요? 못 두드려요. 아마도 이거는 처음에 태종이 설치한 목적은 자신을 좀 위협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적들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정치적 적을 좀 제거하는 차원에서 설치한 걸로 보고요.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백성들 너희들 억울함이 있으면 와서 두드려라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알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도 했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태종 다음에 그 아들, 셋째 아들이었던 누구였어요? 충령대군이 이제 결국 왕에 올랐죠. 그게 세종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태종이 이제 피로 다 이제 한 거 아니야. 피로 이제 권력을 세운 거 아니에요. 나 처음에 조선 건국 전에 정몽주 죽였지. 그 다음에 두 차례 왕자를 통해서 누굴 죽였어요? 형제들을 죽였죠.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손에 피를 담으시고 이제 사실상 왕권 강화를 한 다음에 아들한테 이제 딱 물려준 거죠. 근데 아들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한테 좀 성향이 좀 달랐던 거지. 그렇죠? 약간 강력한 왕권 이런 거 주겠다면 약간 세종은 좀 약간 달라요. 그렇다고 왕권을 약화시킨 건 아닌데 왕권도 강조하지만 거기에 따라 신들의 어떤 역할도 신들에게도 역할을 많이 부여했던 인물입니다. 요게 이제 세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집현전을 육성합니다. 똑똑한 사람 되게 좋아해요. 자기도 이제 그만큼 이제 그런 어떤 학문적으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학자들을 되게 좋아했던 거 선호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현전 현명한 애들을 모아두는 곳이다. 그래서 집현전을 육성해갖고 학문 연구도 하고요. 학문 연구는 기본적이고 경연 담당하죠. 경연.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경연이라는 걸 자주 볼 텐데 이 경연이 뭐냐면요. 왕과 신하 간의 토론 기구예요. 왕과 신하 간의. 왕과 신하 간의 토론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론의 장이다. 한마디로 이제 맨날 모여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주제를 가지고. 요게 이제 경연인데 요걸 담당했던 게 집현전 학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는 아버지한테 다르게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합니다. 합의제 방식이에요. 합의제 방식. 의정부 서사제, 합의제 방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육조가 있었죠. 그럼 육조에서 얘기한 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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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보고하고 왕이 제가 내리고 집행을 명한다. 사실 이렇게 되면요. 사실 왕권이 세게 위축될 수 있어요. 왜냐면 결정이 이제 핵심이 결정의 핵심이 바로 의정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왕 바보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합의제라고 했지만 그러면 왕이 이렇게 의정부에게 핵심 자리 핵심의 어떤 어떤 권리를 준다. 권한을 줬다면 왕은 그럼 바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왕은 딱 요 두 개는 딱 가져가는 거지 뭐. 뭘 가져가는 거야? 두 가지. 두 가지는 자, 첫 번째 인사권. 군사권이에요. 병권이죠. 병권과 인사권은 누가? 왕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까불지마. 언제든 교체할 거야. 너희들 말이야. 까불면 어떻게 죽일 수도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요거는 왕이 가져가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신들에게 이제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의정부 서사제를 왕권과 신권에 조화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는 사실상 이 신들에게 맡기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왕이 딱 장악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왕권과 신권의 조화로운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삼강의 실도, 되게 예의를 강조합니다. 성리학적인 예의를 상당히 강조하시면서 삼강의 실도, 지방에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이 얘기를 듣고는 버럭하시면서 간행했던 게 삼강의 실도예요. 우리가 삼강오륜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효야, 효. 효를 가장 강조하시면서 효도 중요하고 효가 돼야지만 임금에 대한 충성이 된다. 그리고 말이야, 이 여자들도 남편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야라는 거죠. 그래서 효자와 충신과 열녀, 여기에 대한 어떤 모범 사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과 글로써 적은 게 바로 삼강의 실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효는 뭐예요? 뭐 그런 거잖아. 부자 유친. 그 다음에 충은 군신 유의. 임금과 신하 간에 의가 있어야 된다. 부자 유친, 아버지 아들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부 유별.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에게는 그 구별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주로 이제 개인적 윤리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적었던 게 바로 삼강의 실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조세제도 종교합니다. 뭐한다? 전분육등법, 연분구득법, 경제 파트 가면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경제 파트 가면 자세하게 좀 다룰 텐데, 전분육등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연분구득법은 풍요에 따라서 이제 아홉 개를 갖고, 요런 식으로 이제 어찌 보면 6, 9, 54, 54개 방법으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뭐 풍요에 따라서 이제 1결당, 이게 아까 봤지만 아홉 개라면서요. 풍요에 따라서. 제일 풍년이 상상년이고요. 제일 이제 흉년이 하하년이에요. 그 상상년 또 하하년까지가 총 9개입니다.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마, 하하. 그렇죠? 그래서 최대 몇 두? 1결당 네, 아, 4두. 1결당 몇 두? 20두에서 4두까지 이렇게 세금을 부과했던 거다. 그리고 이 당시에 있는 또 이거는 뭐냐면요. 이건 풍흉이 아니고 뭐에 따라서 비옥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옥도에 따라서 어떤 땅 같은 땅이라고 해도 같은 면적이라고 해도 이게 비옥도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같은 땅이 아니에요. 같은 땅은 어떤 땅이 같은 땅이야? 생산량이 같은 땅이 같은 땅이에요. 그게 뭐라고 하냐? 일결이라고 합니다. 일결. 이게 일결이면 이것도 일결이야. 1결은 일반적으로 한 300두 정도가 나오는 땅은 1결이라고 합니다. 300두 정도가 나오는 땅이 1결이야. 그럼 여기서는 이 요만한 땅에서 300두가 나왔고 어떤 요만한 땅에서 300두가 나왔어요. 그럼 같은 땅이에요. 이걸 총 6개 등급으로 나눴다고. 다른 자료 재가지고요. 아, 6개 등급.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1결의 단위로 해갖고 이제 20두에서 4두까지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사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요. 사실 뭐 비옥도 제거, 그 다음에 뭐 풍흉을 제거하려면 하늘의 어떤 일조량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가 얼만큼 내리는지 이런 것들. 24절기의 그 온도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기온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날씨의 변화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 때문에,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때가 거의 대부분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장 융성하게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까? 뭐 측우기, 강우량 측정기인 측우기 나오겠고요. 그다음에 해시계, 물시계, 하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해시계라 불렸던 뭐 안구일구, 그다음에 물시계라 불렸던 자경루, 그다음에 천문을 하고 있는 천문 관측기구 했던 혼의간이까지 이런 것들이 다 세종 때 이제 만들어지고 제작되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세금을 거두기 위한 이런 제도를 마련하면서 그런 과학기술이 자연스럽게 발달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가면 우리가 보통 그래요. 조선 초기 15세기의 과학기술의 발전하면 거의 대부분이 세종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거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렇게 좀 단순하게 본다면 이런 거 연관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과학기술 발달, 왜 발달했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그렇죠. 역사를 배우든 어떤 과목을 배우든 간에 왜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발달했을까? 왜?
이유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국방 강화 차원에서 사군과 육진을 개척합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우리 조선 초기 대외 관계할 때 배울 텐데 일단 세종이란 걸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돼요. 뒤에 가서 이제 아는데 계속 뒤에 가서 사군 육진 개척했는데 다음 시간에 뭐 했는데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안 돼요. 사군 육진 개척.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사군과 육진은 어떻게 되냐? 여기가 백두산이거든요. 여기 백두산이야, 백두산. 백두산인데, 이 백두산 기점으로 했고, 이쪽. 요쪽이 이제 뭐예요? 사군이고요. 요쪽이 육진이에요. 예전에 이게 우리 영토가 아니었다고.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여기까지가 우리 영토였잖아요. 요게 이제 그 세종 때 사군, 요게 있는 최윤덕 장군을, 요쪽에 있는 김종서 장군을 보내가지고, 요쪽을 개척함으로써, 여진족 애들 몰아내고 개척함으로써, 사실상 우리의 진짜 영토가 이제 여기까지, 바로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오게 된 그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세종 때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대마도 있잖아. 대마도 쓰시마 정벌을 합니다. 쓰시마 정벌을 하면서 남부 지방도 안정을 갖고 오는 거야. 북방 지역 개척에 이 왜구들을 이제 사실상 토벌함으로써 이제 남부 지방에 안정을 갖고 왔다. 그래서 세종 때 경자치가 되게 많이 늘어납니다. 경자치가 거의 뭐 3배 이상 증가해요. 고려 말에 비하면 그 3배 이상 증가했던 게 이제 세종 때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외구들을 이제 이렇게 토벌하는데, 외구들을 그래서, 우리도 교육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해갖고, 이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여기 어디다가 부산과, 그 다음에 울산과 진해 지역, 여기가 삼포입니다. 당시 부산포, 연포, 제포라고 하는데, 부산포는 부산이고, 연포는 울산이고, 제포는 이제 진해 지역인데요. 여기를 개항을 해갖고, 이후에 요거 기억할까요? 요거? 무조건 요거 잘 나옵니다. 특히 개해약조. 그러니까 개해약조를 맺어갖고, 삼포를 개항한 후에, 개해약조를 통해서 니네들이 여기 삼포에 있는 포국에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게 하되 범위 제한, 무역량은 제한한다 이런 거지. 뭐 세견선 50척에다가 세견선 50척 이상은 안 돼 이런 거죠. 세사미도 해갖고 쌀 같은 거는 200석까지 너희들이 교환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어 한 거죠.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일본 애들이 자꾸만 뭐 하는 거야. 뭐 쳐들어오잖아. 발라, 삼포 외란이니, 그 다음에 중간에 뭐 또 을묘 애변이니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제한된 무역량에 불만이 많은 거야. 그 불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소란사태를 좀 피운 거죠. 그 소란사태가 이제 삼포 외란이니, 을묘 애변이니 한 건데, 그게 이제 그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던 게 바로 임진왜란이 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요.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는 바른 의미다 라는 뜻을 가진 훈민정음을 창제합니다. 반포하십니다. 이게 한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까 우리 개미제 했잖아. 아들은 가빈자, 가빈폰트를 만들었어요. 가빈폰트. 가빈폰트를 만들면서 요것도 했었지. 가빈폰트 만들면서 뭐 했다? 식자판을 창안했다. 식자판 창안했다. 자, 내가 앞, 뒤에서 할 거들 니네들이 좀 아까 땡겨서 하는 겁니다. 식자판을 창안했다. 식자판을 창안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식자판이 뭐야? 나무 심으면 식목, 글자를 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게 금속활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금속활자는 이렇게 해서 이제, 글자를 하나하나씩 만들어갖고, 이제 이거를 배치해갖고 이제 하는 건데, 이거를 근데 금속활자가 한자 한자다 보니까, 뭐 금속활자를 왔다 갔다 배치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근데 고정시켜갖고 이제 책을 찍어야 될 거야, 그냥. 그쵸? 여기 이제 책을 딱 찍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 고정이 안 된다고요. 주로 이제 다 그 전까지는 이 세종 전까지는 밀랍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밀랍이 뭐냐면 천농 있잖아요. 벌꿀 같은 데 나오는 거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다 부어가지고 이제 고정을 시켰는데 이게 처음에는 고정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또 흔들흔들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글자를 심어버리자 해갖고 뭐 우리 블록처럼 딱딱딱 꽂아가지고 그 규격에 맞게 꽂아가지고 이제 쓸 수 있는 식자판형을 창안해가지고 인쇄 능률을 한 두 배 이상 끌어올리는데 남들 역할을 한다고 했던 게 세종이에요. 알겠죠? 세종 때 음악도 사랑하셔갖고요. 후대도 이제 내가 우리 때 만든 음악을 다 들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세종이 사실 뭐 이때 음악도 당시 악기 개량을 많이 합니다. 편경 같은 그런 악기 개량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궁중 음악에 관심이 좀 많아갖고 나중에 이제 만든 게 정관보 같은 건데 이건 뭐냐면 악보예요, 악보. 그러니까 후대도 계속 우리의 음악을 악기기랑 한 다음에 이제 연주한 다음에 뭐야 후대도 이제 이런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악기기랑 하는데도 남대로 악기기랑 한과 동시에 이게 악보입니다, 악보. 악보를 만들었다. 유령 악보라고는 악보입니다, 악보. 악보를 만들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봤잖아. 하늘에 신경 쓰겠지, 하늘에. 자, 아까 봤잖아. 요거와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과학기도 제작했죠. 그러니까, 아까 봤지만 뭘 했어? 24절기도 알아내야 되고, 하늘에 뭐, 일주년도 파악을 해야 되고, 강수량도 파악해야 되고, 하니까 하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역법이 필요한 거야.
그 전까지 역법은요, 역법이 뭐야? 달력이에요, 달력. 날짜. 역법은 주로 중국 거 썼습니다. 왜냐면 역법은 오직 천자만이 할수 있다고 그래갖고, 이 중국의 역법을 우리가 주로 사용했어요. 천자는 중국의 황제니까요. 그래서 천자인 중국의 황제가 만든 그런 역법을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했다면, 그게 우리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요. 날짜가 안 맞잖아요. 사실은, 그쵸?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이제 동경 135도, 일본 동경 135도 기준으로 지금 시간을 계산하고 있지만, 그들하고 우리는 분명히 엄연하게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걸 기준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는 뭐한 거야? 우리가 비록 그 전까지는 역법을 중국 거를 썼지만 우리 거 쓰자 하면서 우리 독자적인 역법을 만든 거예요. 그 독자적인 역법을 바로 이제 중국 거 참조해 갖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새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 원래 처음은 그렇잖아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처음에 지금 모방을 하는 거예요. 모방을 하고 모방을 한 다음에 이걸 우리 스타일대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원의 수시력과 그다음에 아랍의 회의력을 참조해갖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역법을 만든 게 바로 칠정살입니다. 원래는 역법이니까 원래 칠정력 그래야 돼요. 우리 앞에서 보면 뭐 수시력이니 그다음에 선명력이니 해서 역법을 했는데, 우리는 왜 칠정력이라 안 하고 왜 칠정산이라고 했을까? 아, 중국 눈치를 안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법 단독 우리 독자적으로 사용합니다, 역법 사용합니다 이러면은 중국이 뭐라 하거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뭐 겸손한 어떤 그 자세로 그냥 계산한다 해서 산이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내 편이 있었고 외편이 있었습니다. 요게 기준이 어디 기준이냐면, 당연히 뭐 수도인 한양을 기준으로 이제 시간을 계산한 겁니다. 중국 안 쓰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역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하려면 우리 이러고 세공하려면 농사 잘 짓는 거고, 지금 농사직설 우리 농부의 경험담 등을 이거 모아가지고 농사직설 편찬했고요. 아프지 마라 한 거지. 우리 민들아 제발 좀 아프지 마라 해서 향약집성방이라고 하는 또 의약서적을 간행해 주시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의약백과사전도 있습니다. 의약백과사전이라고 할수 있는 의방 유치도 알아두면 좋은데, 요건 뒤에 가서 제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는 필수예요, 필수. 알겠죠? 필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자, 세조입니다. 자, 세조.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세종 다음에 이제 누굴 뛰어넘었냐면 문종하고 그다음에 단종을 뛰어넘었어요. 그렇죠? 문종하고 단종을 뛰어넘었는데, 세종이 죽은 다음에 이제 문종이 왕위를 물려줬는데, 문종이 일찍 죽어요. 아버지 사실 세종이 말년에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세자였던 문종이 세자 시절에 아버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문물 정비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던 게 문종인데, 아버지가 아프면서 같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인 세종이 돌아가시고 문종이 왕에 즉위하자마자 2년 만에 죽습니다. 2년 만에 죽고 그 아들이었던 단종이 11살의 나이에 이제 왕에 오른 거예요. 왕에 올랐더니 삼촌들이 옆에서 도와준다고 있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게 누구야? 세조예요. 수양대군이야. 근데 사실 이게 세종 다음에 그냥 문종이 있고 그다음에 예종이 있어요. 아, 예종이 아니고 단종인데, 문종이 이제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단종이 11살인데, 사실 이제 문종이 자기가 죽기 전에 누구한테? 이 신하들에게 단종을 부탁했거든요. 이 대표적인 신하가 이제 김종서라든가 황보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단종을 맡긴 건데, 이게 신하의 나라냐 또 한마디 하신 거지. 우리 옛날에 기억나시죠? 누가? 세종 아버지였던 세종. 이게 정씨의 나라냐 이씨의 나라지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누구? 수양대군. 수양대군 누군데? 세종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단종은 조카죠. 이게 첫째, 세종의 첫째였다면 둘째입니다. 둘째. 둘째였던 수양대군이 이씨 왜 네가 모든 걸 정씨 주도하는데 이게 씨 니네들의 나라냐? 왕의 우리 이씨의 나라지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뭐한 거야? 이들을 제거했던 게 뭐냐면 계유정난입니다. 계유정난을 통해서 결국은 권력을 차지하고, 권력 차지한 다음에 이제 뭐한 거야? 조카를 지켜주겠다. 내가 널 지켜주겠다는데, 왕의 욕심이 생긴 거죠. 왕의 욕심이 생기니까 단종을 결국 폐위하고 자기가 직접 국왕에 즉위했던 게 누구예요? 세조입니다. 약간 그래서 정책을 보면은 약간 좀뭐 도플경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죠. 태종하고 세조는. 그쵸? 신하들이 권력을 차지하자 그 신하들을 누르고 사실상 왕에 즉위했던 그런 왕들입니다. 자, 정상적인 왕위 계승은 아니었었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신하들을 누르고 왕이 걸렸으니까 당연히 왕권 강화 이루어지겠죠. 똑같아요. 6조 직계제입니다. 그리고 왕의 잔소리, 신하들 잔소리 듣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잔소리 많이 했던 이유가 아버지가 세웠던 게 하나 있었어. 뭐였까? 집현전이에요. 집현전을 폐지해버리고 집현전에서 뭐 했었죠? 왕과 신하 간의 토론. 그렇죠? 뭐 토론 자리 하면 뭐 할까? 토론 자리 하면 이런 얘기가 오고 가겠죠. 선왕께서는, 선왕이 누군데요? 단조. 조카긴 하죠. 단종이잖아. 단종이잖아요. 단종 어떻게 해? 자기가 죽였잖아요.
이건 뭐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집현전하고 경연 폐지하고요. 자신하고 좀 친했던 신하들이 아닌 종친들을 많이 좀 등용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하자. 6조 직계제 플러스 그 다음에 신하들의 어떤 힘을 조금 죽여놓기 위해서 집현전과 그 다음에 경연을 폐지했다. 자, 그 다음에 부국강령에서 자, 뭐 한다. 일단 첫 번째 군사에 대한 것들, 군사권. 아이고, 진관이야, 진관입니다. 진관체제. 보법이라든가 진관체제라든가 오위 같은 요건 군사제도, 초기에 군사제도를 정비했던 왕이 바로 누구다? 세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법. 보법이 나온다면, 뭐, 군역제도입니다. 보통 이제 당시 보법, 이게 군대인데, 군대는 역이에요, 역. 그래서 16세, 60세 미만의 주로 남자들 중에는 정남들이라는데, 남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군역에 동원되는데, 이들이 이제 다 군대 오면 훈련.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상 군대에 동원된다는 게, 뭐 전쟁 때는 당연히 다 가는 거죠. 전쟁 때 다 동원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훈련을 받을 거 아니야. 1년에 훈련을 1년에 한 보통 15일 정도를 해요. 15일 정도를 하는데, 이들은 이제 15일 정도인데, 보통 다 농민들이니까, 농한기 때, 농번기가 아니고, 농한기, 농사하고 좀 쉴 때, 그때 다 동원할 거 아니야. 이 엄청나요. 이 수가 엄청날 거라고. 그러니까 수가 다 엄청나니까 다 동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 동원할 수 없으니까 뭐 정군하고 보인으로 나눕니다. 나눠갖고 정군은 군대 오고 이들은 이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눈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법이라고 하고요. 진관체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방방어체제. 지방에 보낸 수령들이 사실상 그 지역, 군현 단위로 지역을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고 오위라고 하는 중앙 군대를 만들었다. 요게 이제 세조가 되겠어요. 세조. 자, 그리고는 뭐하냐? 관리들에게 이제 월급을 주는데 아까 우리 과전법이란 거 있잖아요. 과전법은 권문세종의 땅을 뺏어서 이제 신진 사대부들에게 이제 재분배하는 게 바로 과전법이었습니다. 요 과전법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월급 제도 같은 수조권 분급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땅을 뺏어가고 그 땅에서 나오는 것 세금을 너희들의 월급으로 가져가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물론 국가에서 거두는 것도 있고 이제 월급으로 주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 성리학의 원칙이 뭐냐면요. 일단 경기도 땅 서울 가까운 근방의 경기도 땅에서 이제 경기도 땅에서의 세금 경기도 땅을 과전으로 설정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이제 관리들의 월급으로 주는 식이 되는 거야. 다른 땅이 아니고 경기도 땅만.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왜? 이게 관리들은 점차 늘어나요. 관리들은 점차 늘어나는데 경기도 땅만으로 주기에는 너무 경기도 땅이 너무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전까지는 전 현직 관리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직전법 전에는 과전법에는 요게 이제 전현직 관리에게 다 줬었는데 이제는 현직 관리한테만 주겠다 이거지. 왜? 신진 관리에게 새로운 관료들에게 줄 땅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은퇴한 다음에 너희들 생계를 보장 못해 라고 국가에서 선포한 거야. 이게 직전법입니다. 알겠죠? 요게 직전법. 요거 역시 은근히 출제 빈도가 매우 높으니까요. 잘 기억하시면 세조 문제 나오면서 항상 나옵니다. 자, 아버지가 하늘을 봤다면 아들은 땅을 봤습니다. 그래서 인지규형 같은 토지 측정기구를 만들기도 했고요.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국가 차원에서의 법전이에요. 요거 시작했고요. 불교를 진흥합니다. 불교를 진흥했다는 얘기는 사실 성리학국에서 불교를 진흥한다. 이건 쉽지 않은 건데 이거 뭐 사실 신하들 반대가 워낙 심하죠. 근데 또 피를 많이 뜬 본문이니까 약간 좀 불교는 특히 이제 내세에 대한 어떤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내세를 이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피를 하도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약간 불교 진흥적인 모습을 좀 보인다. 그래서 불교를 불교 서적을 간행하는 기구였던 강경도가 경전을 간행하는 기구예요. 알겠죠? 불교 서적을 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원각사라고 하는 사찰을 건립합니다. 이게 사대문에다 건립했던 지금의 탁골공원 자리, 종로에 있는 탁골공원 자리가 바로 원각사 자리입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사찰은 사라졌지만 10층 석탑은 남아있어요. 원각사지 10층 석탑. 우리 앞에서 배웠을 겁니다. 고려 말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았던 게 조선초 세조 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다. 요거는 세조 때 어떤 하나의 불교 진흥책과 맞물려갖고 이제 세워진 사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항상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왕권이 강한지 신권이 강한지 이걸 항상 보시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태조. 그다음에 우리가 뭐 태종, 세종.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있지만 세조 이 뒤에 온 성종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이때는 왕권보다는 뭐예요? 신권이죠. 이때 두 개는 뭐예요? 형제들 죽이고 그 다음에 조카들 죽이고 왕을 차지했잖아. 그때 이때는 뭐예요? 왕권 강화를 위한 거예요. 왕권 강화. 그러니까 왕권 강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물도 나옵니다만은 주로 이제 이쪽은요 문물 정비가 주로 거의 대부분 나와요. 문물 정비. 조대 문물 정비. 이런 식으로 패턴을 정해놓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은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성종입니다. 통조는요, 자, 모든 것이 문물의 완성입니다. 우리 고려 성종도 마찬가지죠. 문물의 완성, 통치도를 확립했다, 홍문관 설치했다, 뭐 이런 거죠. 홍문관, 집현전 폐지했던 거, 그거를 다시 계승해가지고 홍문관을 설치합니다. 문을 넓으롱 자에 그럴 문 자, 문을 넓힌다, 라고 했고, 홍문관을 설치해서 집현전을 계승했습니다. 당연히 그럼 홍문관에서 뭘 했을까? 뭐, 경연 같은 것들을 실시했겠죠. 경연도 다시 부활했던 겁니다. 알겠죠? 경연을 실시했던 거니까, 경연도 당연히 부활했다. 집현전 폐지했을 때 경연도 폐지했잖아. 그러니까 집현전에서 했던 게 경연이니까요. 다시 한번 경연도 부활했다. 다시 한번 그리고 경국대전 그리고 드디어 성문화된 법전이 최초의 법전입니다. 최초의 성문화된 그렇죠 문장화된 성문화된 법전이 완성이 되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는 누구냐? 자 세조의 집권 이후에 제가 앞에서 우리 봤었죠. 세조의 집권 이후에 세조의 집권을 도왔던 애들이 이제 관악파의 일부가 이제 훈구파가 되신 거예요. 말이 관악파입니다. 자 이들은 이제 사실상 세조 집권 이후에 권력을 독점해요. 독점하니까 성종이 누구를 부른 거야? 지방에 내려가셨던 사학 누구예요? 이 살인파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물론 그냥 불러들였다 해서 그냥 부른 게 아니고요. 당연히 과거 시험 봤죠. 과거 시험 통해서 이제 니들도 올라올래라는 거죠. 이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노하는 거야.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견제하는 거야. 이들을 견제하는 거. 그러니까 살인들을 등용해서 이들을 견제하려면 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들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직을 얻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과거 시험을 보고 올라오라 그럽니다. 물론 살인 중에 일부는 벌써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큰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고요. 아주 작게나마 이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성종 때를 기점으로 이제 이들이 대거 등용이 된 거예요. 이들이 대거 등용되면서 이제 기존의, 실권,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훈구파들을 견제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주로 어떤 지역일까? 언관직에 등용됩니다. 언관직. 언관직이라는 건 언론이에요. 말 그대로 비판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그 비판의 기능이 있는 그런 관직에다가 이들을 등용했는데, 그게 바로 삼사라는 겁니다. 삼사. 삼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서 우리가 독립했었던 간쟁하는 기구였던 사관원. 그리고 감찰기구였죠. 이게 사헌부. 그리고 저기 있는 왕 옆에서 왕의 조언을 하는 홍문관, 그러니까 왕의 옆에서 조언하고 경연을 주관하고 이런 홍문관입니다. 요거를 세 개를 삼사라고 하는데 뒤에 통치제 정비할 때 배울 겁니다. 요 삼사의 관직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 훈구 세력을 견제하면서 뭐 이렇게 감찰, 하는 거죠. 관리를 감찰하고 뭐 왕의 간쟁도 하지만 이것도 같이 비슷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이제 관리를 탄핵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홍문관은 이제 옆에 경연을 주관하시면서 역시 약간의 비판적 목소리를 내겠던 인물이죠. 왕의 옆에 있다 보니까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삼사의 관직을 차지해서 결국 이들 언관직, 요들은 이제 언관직이라고 하거든요. 요들 이제 언관직이라고 표현하는데 요 언관직에 등용이 돼서 홍구들을 비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편찬 사업이 있습니다. 편찬 사업은요 모든 문물의 완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종 때 정비 그다음에 성종 때 완성이에요. 성종 때 완성, 동국 통감, 악화 깨범, 동국 여지 승남, 요거는 이제 역사서의 완성판, 요거는 이제 음악의 완성. 항상 이렇게 계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리서의 완성, 요거는 이제 예의서의 완성. 자, 한번 볼까? 예. 악. 역사. 지리. 아, 이거 제가 순서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학 지혜가 아니고 예악사지. 이렇게 기억하세요. 예의서의 완성판. 국조오레이. 그 다음에 음악의 완성판. 악화깨범. 역사의 완성. 동북통감. 지리서의 모든 거 완성. 지리서는 지도화 아닙니다. 각 지역의 군역. 그 다음에 물산, 그 다음에 풍습, 그 다음에 풍속, 그 다음에 군역, 연역, 이런 풍속, 그 다음에 물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지리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악사지 하면서 하나씩 체크하면 돼요. 세종 때 정비했잖아. 국삼강행실도, 그 다음에 아까 정감보, 역사서는 이제 거의 세종이 정비를 했지만 그 다음왕 있던 문종 때 편찬했기 때문에 편찬하긴 했는데 역사서 많이 완성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세종이 많이 역할을 담당해요. 그다음 지리서는 우리 아까 사군육진하고 막 그 쓰시마 정벌하면서도
사실 신천팔도 지리지라는 게 있어요. 세종대 편찬했던 신천팔도 지리가 있는데 뭐 암기하셔도 되고 알지 않아서 했는데 요두 개는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세종대 아 그래 맞다 삼강의식도 아 그치 정관보 압보 있었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 성조들 그것들을 다 완성했던 시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 조선 초기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조선 초기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우리가 여기는 이제 우리 주로 이제 국초의 체제 정비라고 생각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언제 신권이 좀 강했던 시기가 있고 왕권이 좀 강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역시 각잘 구별을 하셔갖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제 우리 통치 체제 정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